우리 덩덕궁이 부분 천천히 해서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. 실수했더라도 그날 참고용으로 봐주세요. 천천히 한다고 해놨구만. 좀 뒤에 가니까 철 빨라지네요.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걸 이렇게 하니까 이대로 참조하셔가지고 수업시간에 더 재밌게 악기들이 어우러지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. 맞죠? 좋아요. 좋아요. 그리고 예술인의 밴드에도 놀러오세요. 놀러오셔가지고 뭐 여기는 뭐 그냥 여러가지 살아가는 이야기들 뭐 맨날 저 술 먹는 것밖에 안 올라오지만 여러 다른 선생님들 강좌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바이바이.